곧장 진도로 달려간 제작진. 매서운 한파로 전국이 꽁꽁으로 붙은 지금도 한여름처럼 푸르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드넓은 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 정체는? 한겨레도 푸른 진도 대파입니다. 빗자루목 수선화과에 속하는 대파는 길이가 40cm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진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유명한데 겨울에도 노지에서 대파가 자랄 수 있나요? 겨울을 나는 얼마 안 되는 식재료 중에 대파가 대표적으로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모든 양분들이 잎이나 이런 줄기에 축적돼서 훨씬 더 그 겨울을 견디는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기에 더욱 힘이 강하다는 대파. 대파는 한자로 총이라고 부릅니다. 겨울 대파는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동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대파의 하얀 뿌리를 총백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을 잡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파가 활성산소 잡는 암행화사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티아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파의 잎부분에는 항산화 물질이 특히 많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암 잡는 암행어사 대파를 이라는 틈틈이 생으로 먹고 있다는 진도 주민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뭐 당연히 그냥 먹죠. 피로 회복 차원에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믿고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대파를 한 입 빼어무는 제작진. 그런데 먹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고 마는데. 너무 매운데요? 매워요? 네. 원래 대파는 매운 성분이 강해야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제가 좀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확해서 바로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진도 주민들이 대파를 달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푸라기를 쌓아 올린다? 그리고는 속에 대파를 집어넣는데 대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리 와보세요. 대파구이 해드릴게요. 한겨울 대파 수확철이면 밭에서 즉석으로 구워먹는 진도 별미 대파구이. 그렇다면 맛을 달게 하려면 어떤 대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결정적으로 일단 파는 맛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 하얀색 부위를 연백부라고 하는데요. 이 연백부위가 길게 나 있는 것들을 좋은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께 그리고 전체적인 청 부위하고의 밸런스들이 잘 맞아야 좋은 대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볏짚에서 구운 후 탄 껍질만 벗겨내면 대파구이 완성. 일하는 사이 새참 대신 즐겨 먹는다는 대파구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아까 틀릴 거예요. 안 뜨겁나요? 네, 안 뜨거워요. 한번 배워 물어보세요. 훨씬 맛있는데요? 대파의 톡 쏘는 매운맛이 열에 가해지면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중화되면서 단맛만 많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드셔보시면 이 단맛을 훨씬 깊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암 잡는 암행어사 대파의 효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